짱구들 아냐? 자, 이번 시간에 예제 6번부터 할 텐데,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자, 우리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은 교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각을 이루지. 그럼 두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고, 거기서 각각의 평면에 수선의 발을 그리면, 각이 생기지, 그치? 그게 이면각이야. 자, 그러면 얘랑, 뭐, 길이는 다 표시되어 있고, 이 삼각형하고, 요 밑면하고, 각을 구하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아, 얘가 교선이에요. 교선. 그럼 봐.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지금 봐. 얘하고 수직이지. 얘는 이 평면하고 수직이니까 얘하고도 수직, 얘하고 얘 수직. 따라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야. 왜 얘랑 수직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교선에서 각각의 평면에 수선의 발을 그리면, 알겠니? 수선의 발을 올리면 얘가 이루는 각이 이면각이잖아, 얘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라고. 알겠지?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길이 우리 다 구할 수 있거든. 자, 보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 밑에 사각형 있지? 사각형.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넓이가 어떻게 되니? 3하고 4니까 3, 4, 12의 절반. 그러니까 6이야 얘가. 지금 뭐냐면 자 봐. 예를 들어서 얘가 E고 얘가 F고 얘 H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됐니? 그러면 지금 뭐가 돼 있냐면 3, 4라니까. 그럼 얘는 뭐야? 5잖아. 그지? 얘가 5단 말이야. 얘는 직각이고. 그럼 뭐야?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잖아. 12니까 얘는 5분의 10이지. 맞니?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니까. 그래서 얘는 나왔어. 얘는 5분의 12. 나왔고. 그 다음에 얘 길이가 얼마니? 1이라고 돼가 있지? 얘가 1이라고. 근데 얘 직각삼각형이잖아. 맞니? 얘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자, 얘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자, 25, 자, 25분의 144 더하기 1을 더하니까 25분의 25에 루트 씌운 게 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25분의 169네? 자, 그럼 얘는 5분의 13이다. 얘는 노란 길이는 5분의 13.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분의 얘, 13분의 12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숫자 바꾸기 6-1. 완전히 똑같은 문제지? 자, 뭐다 길이 다 표시되어 있어. 4, 5. 자, 평면 얘랑 밑면이랑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가 교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러면 얘가 이 직선이 이 평면 전체와 수직이니까, 얘하고도 수직. 따라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 수직이다.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도 수직.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면각은 자 교선에서 이 평면의 수선의 발, 이 평면의 수선의 발을 올리면 얘가 세타가 되는 거지. 얘가 세타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요 길이 구해야 되는데 쟤는 보면 쭉쭉 쭉, 90도야 이렇게 돼 있잖아. 얘가 4, 5 그리고 얘 수선의 발이잖아. 됐니? 그러면 5, 4니까 루트 16 더하기 25. 아, 얘는 루트 41이네. 그러면 4, 5, 20하고 얘 둘이 곱하면 같아야지. 소공식, 삼각형이 넓이고 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자, 루트 41분의 20이네. 그래야 얘 둘이 곱하면 얘 둘이 곱한 거 나오지. 아, 얘 나왔다. 얘는 루트 41분의 20. 그럼 쌤 얘는요?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1이잖아. 루터 얘 제곱 얘 제곱 1이니까 뭐 요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루터 41분의 441이네 됐니? 얘가 루트 41분의 얘 21의 제곱이지? 21의 제곱 21, 21 어? 뭔 소리야? 21, 42 맞지? 어 21 요렇게 나온 거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얘 분의 얘니까 루트 41분의 21분의 루트 41분의 20이니까 21분의 20이 되겠다. 똑같은 문제야. 알겠지? 자, 6-2번. 자, 다 표시가 돼 있어. AB는 3. PG는 1이래. 아, 정육면체래. 정육면체를 쌤이 직육면체처럼 그렸네. 그치? 자, APH하고 자, APH하고 EFGH 그럼 얘가 교선이라는 뜻이야. 얘가 교선이야.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알겠지? 뭐 M이라 할게. 그러면 봐. 지금 얘하고 이 평면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수직, 얘하고 얘 수직. 그러니까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하고도 수직이 되겠더라라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각은 결국은 뭐니? 자, 교선에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 이루는 얘가 세타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얘 구하고 결국은 AM분의 이 M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나을 거야. 왜냐면 어차피 얘 길이는 나와 있잖아. 얘는 어차피 정육면체니까 얘는 3이야. 얘 구하면 얘 나와버리니까. 알겠지? 얘를 왜 구하느냐? 요 평면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럼 가져와 볼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보기 편하게. 어차피 정육면체니까 정사각형이야. F, G, E, H고. 자, 요쯤 있다고. 1이니까. 요렇게.
H고.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는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수선의 발을. 알겠지? 자, 그럼 다 됐어. 얘는 또 3이고, 얘도 3이고. 그러면 얘는 또 뭐야? 루트 10이고. 근데 잘 봐. 이걸 봐. 뭐니? 엇각이지? 엇각. 그리고 얘 직각이잖아. 얘도 직각. 그러면 얘 X. 얘두개 더하면 90도니까 얘도 X. 닮은 보여? 닮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가 지금 M이잖아. 얘를 구하고 싶잖아. 그지? 알겠다. 그러면 빗변 대 얘. 3대 X. 얘 빗변. 루트 10대. 알겠니? 뭐니? 요쪽 있는데. 3. 요렇게 되지. 빗변 대 얘. 요 있는데. 그 다음에 빗변 대얘 있는데. 자, 루트 10X는 9네? X는 루트 10분의 9야. 어차피 제곱해야 되니까 그대로 놓을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EM을 구했다고. EM을 구했어. 루트 10분의 9. 루트 10분의 9. 그럼 얘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잖아. 루트. 제곱 9. 제곱 10분의 81. 그러면 루터 얘는 루터 10분의 90, 171이니? 맞아? 90 더하기 루터 171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루터 171분의 9란 말이야. 그럼 얘 꺼낼 만한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선생님, 3으로 약분되네. 왜 더합니까? 9니까. 그지? 그럼 171에다가, 그럼 9로 한번 나눠볼까? 9, 9이랑 9. 나눠지네. 81. 왜냐면 더해서 9의 배수니까. 9, 19네? 그러면 9가 3으로 나오고, 9가 3으로 나오고, 루트 19. 그럼 1, 3, 루트 19, 루트 19. 19분의 3, 루트 19. 답은 2번이 되겠다. 알겠지?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개념 넓히기 6-4. 오른쪽 그림 같은 3면체 ABCD에서 모서리 BC의 길이 6, 삼각형의 넓이 24, 삼각형 BCD의 넓이 48. 평면 ABC와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면각이 30도. 사면체 부피를 구하여라. 사면체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자, 그러면 얘가 교선이네. 그럼 이제 수선의 발을 우리가 꺼줘야 되잖아. 그럼 봐. 여기서 수선의 발. 그 다음에 여기서 평면의 수선의 발. 뭐, 요 M이라 놓고, 요 H라 놓을게. 수선의 발. 그럼 봐. 얘는 이 평면에 속하니까 얘와 수직. 얘와 수직. 따라서 이 평면하고도 수직이니까 얘하고도 수직. 됐지? 자, 그러면 봐. 얘가 6이라며. BC가.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24니까 6, 8, 48의 절반 나눈 게 삼각형의 넓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자, 뭐야, 교선에서 수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세타잖아. 그지? 근데 얘 세타가 얼마라고? 30도. 각의 크기가.
이면각이 30도래. 아, 그럼 얘 바로 나왔네. 8 곱하기 사인 30도 해도 되고, 그지?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지? 얘가 4지. 그러면 이 사면체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48이라며. 지금 높이가 4로 나왔잖아. 1, 16 하면 64.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사형을 좀 배우면 좀 우리의 이면각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좀 지식이 쌓여.